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은 러시아에 위치한 미르니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 구덩이이며 오픈 핏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는 오라파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은 보츠와나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오라파 광산은 여전히 운영 중이며 다이아몬드 채굴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율룽고르, 광상 캐나다의 에카티 다이아몬드 광산 등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꼽힙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다이아몬드 광산은 여러 곳이 있으며 이들 광산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러시아, 캐나다, 호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바일 광산 보츠와나. 주바일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로 보츠와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광산은 데비어스 그룹과 보츠와나 정부의 합작회사인 DBSWANA가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고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합니다. 어호율의 광산 호주. 호주에 위치한 어호율의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핑크 다이아몬드 생산지였습니다. 2020년에 폐쇄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를 생산한 광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핑크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귀하고 가치가 높습니다. 고조 마이너스 고스루 광산 캐나다. 캐나다 북서부 준주의 고조 마이너스 고스루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입니다. 이 광산은 2016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캐나다에서 중요한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림베르리 광산 보츠와나. 카림베르리 광산은 보츠와나의 주요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로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고품질의 다이아몬드를 다수 발견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2015년에는 11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이 광산에서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율룽고르 광산 러시아. 이 광산은 러시아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입니다. 1955년에 처음 발견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주로 고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합니다. 카니마이너스 광산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한 카니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1905년에 이곳에서 발견된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306캐럿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현재 이 광산은 여전히 운영 중이며 블루 다이아몬드와 같은 희귀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광산이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광산마다 고유한 특징과 역사가 있습니다. 페르디르카나스 광산 남아프리카 공화국. 페르디르카나스 광산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지 중 하나로 데비어스 그룹이 운영합니다. 이 광산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며 오픈핏에서 지하 광산으로 전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디아빅 광산 캐나다. 디아빅 광산은 캐나다의 북서부 준주에 위치한 또 다른 주요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가혹한 북극 환경 속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고품질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디아빅 광산은 또한 엄격한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리카라 광산 레소토. 말리카라 광산은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레소토 왕국의 주요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광산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우 큰 크기의 고품질 다이아몬드가 종종 발견되며 특히 다수의 10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리크비크 광산 앙골라. 리크비크 광산은 앙골라의 주요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이 광산은 러시아와 앙골라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앙골라,
다이아몬드 산업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토 광산 레소토. 모아토 광산은 레소토에 위치한 또 다른 중요한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레소토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고품질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됩니다. 세르로나 광산 호주. 세르로나 광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를 생산한 호주 서부의 광산으로 특히 희귀한 핑크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2020년에 광산이 폐쇄되었지만 이곳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카티 다이아몬드 광산 캐나다. 에카티 광산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운영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캐나다의 다이아몬드 산업의 토석이 되었습니다. 이 광산은 북서부 준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카우즈다이아 광산 보츠와나. 카우즈다이아 광산은 보츠와나에 위치한 중요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몇몇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758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이곳에서 발견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리카바크 광산 레소토. 리카바크 광산은 레소토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산은 레소토의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광산들은 각 지역의 경제와 글로벌 다이아몬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유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의 위치와 운영 방식은 다이아몬드 품질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